BCG의 바다는 물의 저항이 구현되어 있어 노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 젓기는 서양의 방식이며 한선의 노는 이런 방식으로 노를 젓지 않는다. 한선의 노는 물 밖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노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노를 당기면 전진하다가 밀면 다시 후진하니까 결국 제자리 아닌가. 우선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서양과 한선의 노 젓는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자. 서양식 노는 수평에 가깝게 눕힌 채로 노로 물을 밀어내는 느낌이 강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노를 당길 수 있도록 노를 수면 위로 올려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 한선의 노는 수직에 가깝게 노를 세운 채 부채질을 하는 느낌이 강하다. 노의 날을 비스듬히 세워 옆으로 밀어내면 프로펠러나 스크류의 날처럼 물을 비스듬한 각도로 밀어낼 수 있다. 그 상태에서 노의 날을 반대로 회전시킨다면 노를 돌려놓을 때에도 물을 다시 밀어낼 수 있게 된다. 한선의 노젓기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노를 물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을 비스듬한 각도로 밀다 보니 물을 수평에 가깝게 밀어내어 온전히 추진력을 얻는 서양식에 비한다면 한선의 방식이 가속력 측면에서 떨어지는 면모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이론은 됐고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자. 물론 게임이다 보니 실제 현실과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재미로만 봐주기를 바란다.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선은 왜 이렇게 느린 방식을 채택한 것일까? 사실 이는 아직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확실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2021년에 발표된 한옥선 학술보건 보고서에 따르면 한옥선과 거북선의 노 젓는 방식이 서양식 노처럼 수평으로 눕혔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서양식 노와 같은 방식의 노가 이미 조선에서도 쓰이고 있던 데다가 기록상에서 묘사된 한옥선과 거북선의 가속력을 설명하기에는 전통적인 한선의 노 젓는 방식으로는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하지만 BCG의 바다는 갤리선이 활동하던 지중해와 다르게 파고가 높기 때문에 서양의 방식으로 노를 저을 경우 수면에 노가 고르게 닿지 않아 추진력이 고르지 못한다. 반면 한선의 노는 수면 아래에서 휘젓기 때문에 파고가 높아도 비교적 안정적인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북선의 노는 전통적인 한선의 노를 달아주도록 하자. 한선의 노를 거북선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모습이다. 전통적인 한선의 노가 추진력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기에다 한선의 노를 달아주면 그 특성 덕분에 잠수 시에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거북선은 잠수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노의 각도를 바꾸어주면 후진도 할 수 있으며 양쪽 노의 각도를 달리하여 제자리 회전도 가능하다. 이제 거북선의 모습을 조용히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